오늘 주식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정나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한 주 동안 볼만한 그런 미국이나 중국 관련된 기업들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월트 디즈니 가지고 오셨어요.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블룸버그에서 나온 투자 의견 컨센서스부터 볼까요? 네, 월트 디즈니의 주가가 최근 급격히 하락하면서 투자 의견이 매수가 76%, 보유가 21%로 매도 의견은 불과 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최근에 약간 월트 디즈니가 이제 OTT 서비스를 시작한 뒤로 넷플릭스가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도 했는데 월트 디즈니에는 복병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월트 디즈니는 좀 여파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디즈니는 디즈니랜드로 굉장히 맞아요. 유명하기도 네. 한데요. 앞서 보시는 여기서 보시는 이제 사진처럼 디즈니 월랜드가 이제 폐점에 돌입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오히려 인파가 몰리는 현상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 문 닫기 전에 가자 이거예요? 네.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 네, 그래서요. 네, 하지만 이제 회사의 오프라인 사업은 피해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쵸.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월트 디즈니의 주가는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주 만에 35%나 급락했고 3월 18일에는 $80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피해를 조금 더 살펴보면 테마파크와 리조트 등 시설 운영 중단으로 공원 소비자 경험 제품 부문의 매출 리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이미 중국에서 먼저 확산이 빨랐기 때문에 네. 상해와 홍콩의 디즈니랜드가 문을 닫았고 그쵸. 이번 달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나 프랑스 파리의 테마파크들도 영업을 중단하고 그외 시설들도 차례대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사업부도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영화관 폐점과 영화 촬영 중단 때문입니다. 그쵸. 동사는 지난 12일에 뮬란과 더 뉴 뮤턴츠의 개봉을 연기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회사가 올해 회사 신작 중에서 가장 기대가 높은 블랙 위도우는 계획대로 개봉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대형 영화관 체인인 AMC 디에터나 리걸사가 17일부터 미국 전국의 상영관을 중단하자 회사도 어쩔 수 없이 블랙 위도우의 개봉을 연기하게 됐습니다.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열어놔도 사람들이 안 가는데 사실 다른 나라는 좀 이게 좀 문화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아예 셧다운을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셧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이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테마파크나 영화관 그리고 영화 촬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여파를 받고 있다라는 건데 반대로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수요는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히려 온라인 부문에서는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디즈니 플러스 훌루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당초 회사는 지난해 4월 인베스터스 데이에서 디즈니 플러스를 소개하면서 2024년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구독자 수가 최대 9천만 명까지 도달하고 이때쯤 되면 손익분기점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유행이 스트리밍 서비스인 후루나 ESPN 플러스를 비롯해서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즈니 플러스는 글로벌 콘텐츠 강자로 실내 엔터테인먼트 수요 증가의 수혜를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는 10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50%가 해당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아동 청소년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실내 엔터테인먼트인 만큼 코로나19로 계약이 미뤄지면서 해당 서비스를 신규 구독하는 가정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도 역시 이 부문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계약이 미뤄진 이런 어린이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기 콘텐츠인 겨울왕국2를 계획보다 3개월이나 빠른 지난 3월 15일에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신규 콘텐츠 제작에 차질이 생긴 점은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다른 스트리밍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시장에서 검증받은 IP를 보유하고 있는 동사가 상대적으로 콘텐츠 공급 차원에서도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디즈니는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전에 뭐 오프라인 쪽에서 좀 마이너스가 됐었던 부분이 온라인 쪽으로 또 상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작년에 또 OTT 서비스가 없었으면 이게 주가
몰라도 얼마나 많이 무너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해서 앞에서 블룸버그 컨센서스에서 봤던 것처럼 오히려 매력도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네,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3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12개월 선행 PER과 PBR이 19.0배, 1.7배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동사의 시가총액이 지난 3월 18일 경우에 1,603억 달러 수준까지 축소되면서 애플이 월트 디즈니를 인수하기에 적절한 시기다라는 의견도 제기가 되었는데요. 실제 인수 여부와는 별개로 얼마나 월트 디즈니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점은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진 이후에 회사의 이익 회복 가능성일 텐데요. 회사는 글로벌 문화 산업에서 오랜 기간 갖춰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큰 어려움 없이 이전 수준의 매출과 이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플로리다의 디즈니랜드는 임시 폐점 전날 밤에 오히려 마지막 밤을 즐기기 위해 관광객이 몰릴 만큼 선호가 높은 휴양지입니다. 또 회사는 2019년 북미 박스오피스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영화 산업도 독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테마파크 리조트와 영화관이 영업을 재개함에 따라서 회사의 관련 부문 매출도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스트리밍 서비스와 해외 사업부 역시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대보다 많은 초기 가입자 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으로서 회사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코로나19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 하루빨리 사라지고 나면 그동안 멈췄던 이제 오프라인 쪽에 있어서 테마파크나 영화관의 재개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쪽에 있어서 OTT 서비스에 있어서의 매출 증가 이에 따른 또 월트 디즈니에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오히려 지금 주가 급락에 따른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이 시점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 시간 오늘도 정량연구원과 함께 종목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